득점이 된 가운데 KT 마운드 손동현 모창민의 타구 탐정 끝내기 모창민 양의지에 이어 모창민의 백투백 끝내기 홈런 아니면 제구가 잘 되고 있는 변화로서 승부를 가느냐의 차이겠죠 왼쪽으로 높게 타구를 띄워보냈습니다 왼쪽 넘어갑니다 이재원이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두 경기 연속 끝내기 승리를 가져가는 SK 와이버스 기회를 이어갈지 3볼 1 스트라이크 주자 띕니다 그러나 좌익 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인데요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전화섭 오늘 경기를 그대로 승리로 장식하는 2런 경기 끝. 호잉의 타구, 호잉의 타구를 띄웠습니다. 이글스의 승리 하나 이글스입니다. 떨어지고 흐트러지면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파워도 와. 구자욱이 배트를 던졌고 이 타구의 경기의 끝을 향해 뻗어 갑니다. 굿바이. 삼성 라이언스 이틀 연속 끝내기 총으로 몸쪽 볼이었고요 2구 장난기 타구입니다 오른쪽 넘어갑니다 김재환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김재환이었습니다 투볼에서 3구 장난기 타구가 자 왼쪽 높게 떠서 멀리 갑니다 탐정 넘어갔어요 역전 끝내기 홈런 유한준 KT 위즈 캡틴 유한준이 마법을 부렸습니다 된 피칭 나는 선수예요 경합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모창민이 바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2대1 5구 특격수로 뚜껑합니다 계속 갑니다 멀리 갑니다 넘어갑니다 최정희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야 길었던 승부를 결국 SK의 홈런 한 방 최정 선수의 홈런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자 최정부터 시작해서 최정장이 자 총을 따라섭니다 좌익수 좌익수키를 완전히 넘깁니다 말 말로 홈런이 만들어집니다. 이성전의 끝내기 말로 홈런 그림 같은 드라마 같은 일이 만들어집니다. 이성전의 말로 홈런이 만들어지면서 한화가 7연패에서 탈출. 4구 타구입니다. 깊숙한 타구입니다. 간다 간다 황재균이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3구를 거둬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타구 담장 쭉 넘어갑니다. 오재일의 끝내기 홈런. 올 시즌 비홈런이 단 하나도 없는 하재훈을 상대로 오재일이 첫 홈런을 기록합니다. 볼까요?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이타이 좌중견 담장. 2구 오른쪽 잘 받았습니다 간다 간다 이학주가 끝냅니다 경기 끝 삼성이 정규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드라마처럼 끝냅니다 아, 좀 전에 이학주 끝내기 홈런